오늘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내일 오후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.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합동연설회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, 당대표 후보 4명의 정견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. 각 후보들은 충청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전당대회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%,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%가 각각 반영됩니다.